회한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스트레칭 하니까 고개도 좀 더 풀리고. 네. 오늘 명절 새해 설날을 맞이해서 복음 말씀은 준비해라 하는 말입니다. 준비해라. 그 준비한다는 게 뭐냐? 오늘 복음 안에 또 네. 전화 받을 준비하시겠어요? 네. 깨어 있어라 하는 것과 동의어예요. 깨어 있는 자만이 준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복음은 준비해라. 너희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준비하라. 그 다음에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문 열어주기 위해서 깨어있어라 하는 건 동의어예요. 근데 깨어있는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 술탁 여러분들은 깨어있어라, 일어나라, 깨어있어라.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주로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깨어있고 일어나라, 웨이크업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깨어있다고 한다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요, 또 깨어있는다고 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거부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깨어있는다고 한다는 것은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분을 얘기합니다. 즐거움. 뭐 기쁨도 같은 말이지만 특히 즐거움이 성경의 언어고 바로 하느님의 언어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있는 내용이에요. 즐겁지도 않고 짜증도 나고 화나고 분노하고 정말 요즘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큰 희망을 주고 해방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죠? 즐거움을 가져라. 그러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 첫 번째는 받아들이라. 두 번째는 즐거워하여라. 마지막 세 번째가 열정을 가져라. 근데 열정은 조심해야 돼요. 열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정은 안 갖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가 잘못 이 어떤 그리스도적인 영향을 좀 받아서 그리스도교는 그런 뜻을 얘기하지 않는데 많은 경우에 열정이 좋으셔. 그런 열정은 안 받는 게 좋아요. 정말로 열정. 사실 열정은요, 있는 그대로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열정은 그냥 에너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음식과 같은 건데 좋은 음식 먹으면 내 몸에 맞아가지고 좋게 쓸 수 있는데 안 좋은 음식 먹으면 나한테 해가 되는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그런 열정보다도 그리스도교적인 말씀 차원은 열정은 뭐냐면은 영어로 얘기 참 죄송한데 이게 우리나라 말에 아직 이 표현하는 것이 이제 더 필요해서 그런데 열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영어로 엔투아시아즘이라는 말이에요. 엔투아시아즘. 되게 열정은 패션을 얘기하거든요. 패션은 그렇게 우리 영성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다만 수년 전에 영화가 있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건 괜찮아. 그리스도 열정은 괜찮아. 근데 여기서 열정은 패션이 아니고요. 여기 엔투아시아즘, 영어로 엔투아시아즘인데 엔투아시아즘이라는 말 뜻을 언을 보면은 이게 히란말에서 나온 건데 엔은 뭐냐 인이라는 인, 투아스는 테오스 하느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느님 안에 있는 것이 엔투아스라는 식으로 그 열정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뜻한다면 열정이라는 뜻은 영감과 유사한 그런 의미가 영감. 영감은 뭐 영어로 inspiration이잖아요. inspiration이라는 건데 갑자기 영혼과는 것 같죠?
근데 할 수 없어. 이 히란 말이 다 이게 근거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inspira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in 안에 똑같아. enthusiasm은 n하고 똑같아. in 그다음에 뭐예요? spirit 영. 영 안에 있는 자가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열정을 가져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는 자는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즐거움을 사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 엔투아세아슴 또는 인스피레이션의 영감과 하느님 안에 사는 사람을 깨어 있는 자라고 2000년 그리스도교 영성은 얘기합니다. 그걸 가만히 놓고 보면은 오늘 제 일독서에서 숱하게 우리가 듣는 내용들이죠. 복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Inspiration, enthusiasm, 하느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느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 미사 서두에 우리 설에 한국의 좋은 전통은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또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그리고 덕담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최고 현실적인 축복은 덕담이에요. 사실 덕담이라는 뜻은 뭐겠습니까? 좋은 말을 하는 건데 이 덕담의 어원이 사실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 축복은 뭐예요? 베네딕션이라고 해요. 베네디시오, 베네딕션. 이 베네딕션의 어원을 풀어보면 베네 플러스 디체레인데, 베네는 잘이라는 뜻이고 디체레는 말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말을 정말 정감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니까 덕담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한국분들은 덕담의 달인들이죠.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서도 내 이름을 부르면, 내 아버지 하느님 안에 있으면, 하느님의 영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깨어있는 삶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복음의 그런 차원에서의 깨어있다고 하는 자체가 바로 말씀드린 세 가지인데, 여러분들 너무 세 개가 너무 많아, 줄여주세요. 오케이, 줄여드릴게. 하나만 살면 돼. 세 개 중에 하나만 살면 돼. 이 세 개가 다 동의어요. 거의 받아들이는 삶은요, 즐거운 삶 사는 사람이고, 그런 분들은 하느님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세 개 중에 골라, 골라. 별로 와닿죠? 예. 네. 세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어떻게, 예, 이런 깨어있는 삶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느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작은 일이 뭐겠습니까? 그죠? 큰 일이 뭐겠습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만나는 사람이든 내가 큰 일에 있어서 닥쳤던 일이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깨어있는 삶이고 그것은 성공을 부른다는 그리스도교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끝으로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설과 추석 때는, 다른 나라는 설, 추석이 외국엔 없잖아요. 그죠? 이 설과 추석 때에 이 복음을 선택하는 거 보면 굉장히 이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복음은 깨어있는 걸 얘기하고, 하지만 추석 때는요, 바로 이 직전 복음을 얘기해, 바로 직전. 오늘 루카 복음 12장 35절인데, 추석 때 항상 듣는 게 있어요. 루카복음 12장 15절부터 이 전까지 듣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아주 농사를 실컷 잘 져가지고 창고를 실컷 졌는데, 그리고 소출에 달려가지고 전부 다 내 창고를 크게 져가지고 이제는 안심이다. 아, 이제 편하게 살자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이 네 제삿날이야. 그렇죠? 그 누구의 몫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뭐 예수님이, 하느님이 우리를 뭐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것은 바로 겸손하게 살아라 하는 뜻이에요. 겸손.
겸손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소출, 내가 받은 소출이지만 그건 하느님이 준 거기 때문에 나만 위해서 쓸 수 없다는 걸 얘기해요. 겸손은요, 소위 뭐 요즘 말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조폭들이 얘기하는 어서 오세요, 외적으로 안녕하세요 이런 게 그리스도 겸손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겸손은 하느님이 준 것을 내 몫으로만 하지 않고 나누는 걸 얘기해요. 오늘 제 이 독서가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 이 독서가 추석 때 항상 듣는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하를 그대로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고을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릴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이거는 뭐 그 우리가 생명에 대한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은 그런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삶과 죽음은 주님 안에서 경계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는 사는 사람도 산 사람이고 죽은 사람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하잖아요. 조상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미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만 살았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느님 앞에서는 산 사람도 산 사람이고 죽은 사람도 산 사람이라는 얘기죠. 하느님 앞에서는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이거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깨어있는 삶과 동일하다. 다시 한번,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받아들이는 삶, 그리고 즐거움을 사는 삶,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것은 바로 겸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겸손은 바로 하느님의 축복을 나를 통해서 나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 길게 얘기하면 차 시간 끊어져서 못 간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오늘 다시 명절 축하드리면서 올 한 해 정말 풍요로운 주님 축복으로 복을 가득히 받으시고 또 가득히 나눠주시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